그때 진짜 억장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3대 0 당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냥 못해서 졌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어서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좀 실망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썸머는 정말 피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기인만 잡으면 되는 팀? 기인. 항상 그 팀을 이끌어가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두주자를 없애놓으면 나머지도 제가 안 무너지고 이제 소드 선수를 망가뜨리면 그럼 저희가 이제 이기는 팀이 되겠네요. 그만큼 영향력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해서 그 영향력 있는 탑 자리 제가 뺏었으면 좋겠네요. 100번 찍으라 해도 100번 기인 이긴다. 로 찍겠습니다. 제가 안경 동그라미 썼었잖아요. 오른쪽 구석에 있는 맵리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번에 좀 시야 좀 넓게 보려고 네모나고 안경 넓은 안경 준비했습니다. 아, 안경이 네모네요? 굳이 안경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. 요즘 우연히 정말 폼 오른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잘하고 자신감 빼면 시체인 친구인데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. 옛날에 맞붙었을 때는 이칼 선수가 저한테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못한 거였어서 기다려라 이칼 복수해준다. 지훈아 작년 요칼이 이번 썸머에 온다. 각오하고 있어라. 아프리카도 승리가 엄청 고플 텐데 그래도 저희가 먹겠습니다. 이제 좀 더 잘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자. 71인분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. 기인 형이 스프린트 잘한 만큼 조금은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나. 시기해줄게.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겠습니다. 화이팅.